근데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렇죠, 밥을 그렇죠. 먹고 있으면 정말 예. 그럼 저녁에는 엄마가 빨리빨리 안 하죠? 아니요 해요. 저녁 때도 해요? 네. 오 왜요? 어떤 걸 해요? 내가요 공부하고 싶은데요 엄마랑요. 근데 엄마가 피곤하다고요. 줄 때는 있잖아요. 안 해줄 때도 있어. 아 지금 울분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좀 일찍 재워야 되고 저도 이제 뭐 새벽에 근무할 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엄마랑 공부하고 싶어 해요. 숙제 같이 하자고 그러고 그러면 제가 아, 나중에 하자고 내일 하자고 그러고 예.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할인가요? 예. 오, 저는 그치. 엄마랑 같이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야, 은서랑 예. 그래서 좀 은서랑 완전 짠하더라고요. 하리나, 대신 엄마 주말에 많이 놀아주지, 하리나. 네. 그렇지, 우리 주말에 재미있는데도 많이 가고 엄마랑 주말에 책도 많이 읽고 그렇지. 네. 어떤 놀이를 주로 하나요, 같이 놀아주면서? 하린이가 되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하리나, 하린이 스무 살 때 뭐 되고 싶어요? 변호사요. 변호사. 서른 살 때는요? 아나운서. 40살. 40살 때는요? 미용사. 미용사. 아이고, 50살 야. 때는요? 박사님. 박사님. 60살 때는요? 과학자. 과학자. 또, 그다음에 또 있어요? 네. 뭐요? 70에는? 군인. 군인. 70에 군인 하는데요? 70에? 너 은유라 그렇지. 6살짜리 꿈이 그런데 넌 9살인데 지금 네. 꿈이 넌 딱지왕 된다고 그러니까 넌 그 말이 되니? 자, 하린 양, 이 정도 다 하려면은 오래 살아야 되는데 하린 양은 몇 살까지 살 거예요? 무한대까지. 무한대까지? 아, 그럼 무한대까지 계속 다른 직업을 할 거예요? 네. 와. 그래요. 아주 정말 꿈 많은 어린이네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우리 하린이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악 책 읽기 누굽니까? 아, 도훈군 얘기해보세요. 저가요. 요즘에 음악가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음악가 위인전을 많이 보는데요. 아빠가 가수시니까 아실 줄 알고 책 읽어달라 했는데 완전 절망적이었어요. 아, 왜 절망적이었어요? 제가요 요즘 관심이 생긴 천재 작곡가 이고리 페드로비치 스트라빈스키거든요. 근데 아빠가 더듬이시면서 이고리 페로도비치 스트빈나키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번 정도 참자가요. 이고리 페로도비치 스트빈나키스가 아니라 이고리 페드로비치 스트라빈스키예요. 이러시니까 아빠가 그냥 네가 읽어라 하면서 휙 가버렸어요. 이야. 진짜 사회구나. 근데 이게 특히 음악가들 플랭이 되게 길잖아요. 맞아요. 길고 러시아 쪽이나 이 유럽 쪽 사람 이름들이 또 좀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쇼팽 그 풀네임이 뭔지 아세요? 쇼팽이? 쇼팽 아니에요? 쇼팽이 프레데리크 프랑수아 쇼팽이에요. 아, 원래 길구나. 헨델이요? 헨델은 더해. 게오르그. 아, 게오르그.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헨델. 아, 맞아? 아무튼 음악의 아버지는 현철 아닙니까? 이런 별을 붙여 내 가슴에 이런 별을 붙여줘. 아, 이경철 씨. 그죠. 그. 아, 이경철 씨죠. 그러면 음악의 아버지가 현철이면 플레임이 어떻게 됩니까? 벌떠와 현철. 벌떠와 현철. 벌떼들이야.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글씨를 두 개를 바꿔 읽는 게 잘 돼요. 그때도 어. 아빠가 에베레스트를 에르베스트로 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난 그건 지금도 헷갈려. 에르베스트가 맞아요.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가 맞죠. 스튜디오디스가 맞아요. 스튜디오스가 맞아요. 스튜디오스. 키치즈 맞아요. 치킨 맞아요. 스튜디오디스야. 스튜디오디스요. 스튜디오스. 스튜디오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책을 갖고 왔으니까 한번 이거 봐요. 왜? 이걸 어떻게 읽냐고 이거를. 스트라빈스키. 이고리 페로도비치. 페드로비치. 아, 그러니까 이고리 페드로비치 스트라빈스키는 1982년. 82년. 그러니까 6월 1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 상트페테르 이걸 저 이생 아나운서한테 한번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 좀 부탁을 한번 해보죠.